지금 이번에도 오류가 좀 발생해서 유튜브로 지금 중계되고 있는데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소리가 너무 잘 들린다고. 아 그래요? 네.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작다고. 그러면 저희가 좀 육성을 키우면 네, 네 괜찮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발성을 좀 해볼까요? 네. 네. 오늘부터 좀 발성. 네. 자 이제 댓글 한번 봐줘. 어떻게 됐나? 두성으로 해봐요. 두성. 한번 크게 한번 한 분이 얘기했네요. 아 근데 싱크가 안 맞는데요. 아 그래요? 네. 싱크가 아예 안 맞는데요. 싱크가 좀싱 네, 맞아 점점 맞아질 거고 원래 못박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원래 네. 시간차가 그렇죠. 그런 거야. 그러면은 일단 우리 한 명 한 명씩 네. 음향 체크도 할 겸 그래, 그래, 인사를 네. 개인으로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네. 네. 네 우리 세준 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핑크색으로 머리 염색을 한 네 빅톤의 세준입니다. 야, 아 빅톤의 핑크 머리. 아 네, 빅톤의 네. 아기 고양이. 네,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수빈 캣맘 한세입니다. 뭐라고? 네, 캣 뭐가? 캣맘. 캣맘. 수빈 네. 캣맘. 좋습니다. 네, 숙소에서 귀여운 한세인 양이를 키우고 있는 빅톤의 막내 수빈입니다. 예. 네. 네. 안녕 나의 작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우입니다. 안녕. 영찬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 외자 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외자. 외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빅톤의 승식입니다. 오늘 MC를 맡았네요 또. 아 승식 네. 긴장했나봐요. 긴장돼요. 손이 자꾸 이렇게 자꾸 떨려. 아 나기 여기 추워요. 여기 추워요. 여기가 조금 추워요. 네 아무튼 오늘 추워. 정말 오늘만에 기다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맞아요. 네 댓글도 지금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 좀 댓글 좀 읽어주세요. 네,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댓글 하나 뭐. 일단 댓글 굉장히 빠르네요. 싱크 얘기가 네, 많이 나와요. 싱크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리고 일단은 혹시 그 세준이 조금 뒤로 올 수 있나요? 왜요? 너무 커요. 굉장히 커 보여요. 네. 혼자 앞에 거대해요. 거의 뭐 가나다 선배님이세요. 앞에 살짝 뒤로 가죠. 네. 안 하시죠. 아, 네. 같은 라인이긴 한데 아 이게 패딩 때문에 아, 잠바를 봐서 아, 그리고 패딩 한번 벗어볼까요? 네. 패딩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사람이 아 그리고 저희가 이게 서로 붙어있다 보니까 그쵸 세준이 좀 앞으로 나온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후끈후끈하게 붙고 막 안 넣은 거지? 방금 패딩 벗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춥네요. 아 이게 춥죠. 너무 춥은데? 노이즈가 심하대요. 노이즈가 아, 심하다. 기계 소리가 삐 소리가 나고 싱크가 안 맞는데요. 아, 싱크가 그게? 너무 안 맞나 해서 그냥 모든 게 아, 괜찮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 저희 또 정규를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정규 앨범을 준비를 한 게 언제인지 여러분도 혹시 아시나요? 아, 저희가 저희가 처음으로 준비를 했던 게 9월 중순이었어요. 네, 맞아요. 오, 녹음 그치. 시작한 그쵸, 녹음도 끝나고. 시작을 하고 이렇게 저희끼리 미팅도 하고 뭔가 이렇게 준비를 했던 시작이 9월 중순이었는데 네. 야, 저희가 이렇게 참 오래 기다려서
시간 빠르네. 와 진짜 9월부터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쵸. 근데 나온 건 1월 달이고. 네. 그래도 참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신 덕분에 맞아요. 네, 잘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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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굉장히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 특별히 약간의 코너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와. 네. 빅톤 정규 1집 최초 언박싱. 언박싱. 네, 이렇게 또 앨범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 우리 아직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은 아직 배송 중이라고. 아, 좀 최초 공개인가요? 최초 그러면? 공개입니다. 최초 공개라서 네. 저희 멤버들이 처음으로 보는 건데 한번 볼까요? 아, 그럴까요? 자, 요게 이제 네, 요게 이제 퓨처. 퓨처 버전입니다. 아, 이게 확대 들어오나요? 보라색. 확대. 네, 그리고 요거랑 또 요거. 이즈. 이즈 버전이요. 이즈. 블랙이네요, 블랙. 네, 블랙. 요거는 now. 네. Future is now. 네. 이렇게 총 세 가지 버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네. 네. 이거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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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일단 하나를 열어봅시다. 이 세 개 중에 하나. 그러면 일단 퍼플 먼저 열어볼까요? 아, 좋아요. 네. 퍼플. 일단 퍼플 먼저. 자, 일단은 표지 자체는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뒷면은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네. 약간 동화책 같네요. 약간 동화책 같은 느낌이 비디오 같기도 해요. 오, 나도 그 옛날 비디오 느낌. 옛날 비디오 느낌. 자,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네. 아, 이런 거 공개해도 되나 모르겠네. 공개해야죠. 해야죠. 여기 보면 공개하잖아요. 여기 보면 여러분 보이시나요? 야, 저희 사진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 여기 트랙 이제 아니요 트랙 아니고 이름이 적혀 있는데. 아, 그런 거 저 처음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여러분들. 뭐죠? 이름이 예. 거꾸로 써져 있습니다. 네. 이름 거꾸로 써져 있는데 잘못 인쇄된 거예요. 이게 잘못 인쇄가 된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아. 자, 요 내지를 한번 열어 볼게요. 자, 여기를 네, 자 이렇게 쏟아집니다. 아, 그래요? 쏟아지니까 조심해서 표지를 보고요. 이야, 구성품이 이렇게 알찰 수가 없어요. 네. 자, 구성품이 일단 이렇게. 일단 우리 귀염둥이 수빈이가 반겨주네요. 우리 아기 냥이 수빈이가 나와요. 우리게 수빈이가 이렇게 네. 반겨주네요. 아, 저 그 뒤에 멋쟁이 승식이가 있네요. 멋쟁이 본세라는 승식이가 있네요. 이상해. 그 아무튼 자 네. 일단 구성품은 여러분 그 와중에 뒤에 네. 이게 요번에 또 굉장히 또 핫하다고 해요. 네, 센세이션해요. 필름 사진. 네. 승우 형의 필름 사진입니다. 이번에 구성품이 네.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자 이 와중에 잠깐만. 네, 네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아 이거 누구죠? 누구죠? 아, 진짜. 누굴까요? 누군가요? 모르겠네요. 모르겠네요. 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뒷면에 또 저희가 진짜 친필로 쓴 이렇게 글이 있는데 이거는 배송 오시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언박싱은 당권에서 하면 하나씩 보여드리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병찬이까지 해주세요. 맞아요. 자, 우리 이제 퍼플의 앨범. 네. 퍼플. 자, 일단은 저희 앨범 사진들 네. 이렇게 완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또 저희 그 곡의 해석 가사 아하.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고 네. 곡 정보들 그런 거. 자 이제 또 나머지 하나가 이제 굉장히 기대되는 건데요. 네. 바로 저희 자켓 네. 사진이 들어가 있는 퍼플 네. 포토북인데요. 야 저희들 보여주세요. 저희도 처음 보는 거잖아요. 네. 자 이게 어떻게 무슨 버전의 더 퓨처. 퓨처죠 이게 퓨처 버전의 퍼플 더 퓨처의 퍼플인데 자 그러면은 랜덤으로 하나 열어서 딱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자 하나 셋 이거 네. 이거 조각상들 아닌가요? 뭐가 나왔죠? 오 네요. 오 굉장히 지금 하나를 보다는데 하나가 이 정도면은 예술이죠. 기대가 되네요. 네 나머지 사진들은 또 더 퓨처 이 앨범을 구매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하나만 더 넘어갈게요. 네네. 뭐 또 있나요? 우리 또 표지가 있었잖아요. 표지 어딨죠? 네. 여기에 예. 저희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아, 네. 거울이요? 네, 그렇죠. 여기 이름이 거꾸로 써져 있는 게 이번에 저희 이렇게 거울이 있어요. 북마크 뒤에 거울이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저희 이름이 제대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또 이번에 네, 거울이 또 중요한 오브제잖아요. 진짜 멋있다. 네. 인투더 미러. 그죠? 그런 것처럼.
네,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뭐? 네. 또 구성품 좀 더. 뭐 다른 것 더 신기한 거 없나? 아, 이거 야 이거 빠질 수 없잖아요. 네. 저희가 너무 구성품을 안 보여드렸어요. 아, 그래요? 차라리. 자, 어차피 이거 세 개 다 열어봐요. 아. 그래서 이 나머지도 스티커도 있고. 저희가 직접 그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저희가 그려서 만든 스티커도 있고. 네. 또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어? 이게 또 이렇게 어? 뭐야 이게? 어머! 수빈이 컬렉션이 있어요. 어머! 오, 뭐야? 아, 수빈이 컬렉션. 사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주. 네. 자, 이거 봐요. 이거 와. 진짜 이쁘네요. 네, 이거 정말 이뻐요. 야. 뭔가 그 미술전 같은 그런. 그러니까 전시회. 딱 이렇게 책상에 딱 놓으면은 네, 딱 될 것 같아요. 네, 수빈 전시관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주 좋습니다. 받을 수 있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이 네. 앨범은 뭐죠, 명찬이? 다음 버전은 이스 버전이고요. 이스. 이스 버전입니다. 이렇게 일단 보겠습니다. 손님 생각. 이렇게죠. 네. 뒷면도 똑같습니다. 뒷면도 똑같고요. 앞서 앞에서 보여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앞에 일단 구성품에 일단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 똑같고 이 표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일단 구성품을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자 일단 이거 한번 내 옆으로 넣어주시고요. 예.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거 아까 좀 컬렉션 이번에 제가 나왔네요 이번에는. 오. 네 컬렉션 이렇게 또 하나 나와 있고요. 와. 그 다음에 아 이게 또 이렇게 포토카드는 수빈이 이렇게 포토카드 한 장 그리고 두 장 승신형 이렇게 포토카드 두 장이 나와 있습니다. 야 잠깐만 이 와중에 여기 이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누구예요? 아 이제 또 이게 엽서 카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뒤에 글씨와 저희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고. 아, 엽서 카드요? 네. 엽서 카드. 엽서 카드로 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필름 사진 이렇게 또 하나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거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어. 이건 뭔가요? 저도 처음 CD, 아, CD예요. 아 이번에 CD가 따로 이렇게 빼서 나오네요, 여러분들. 네 유의해 주세요. CD처럼. 네. 그리고 이것도 저희 멤버들이 직접 이렇게 손글씨로 만든 맞아요. 저희가 직접 디자인한 네, 직접 디자인한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네, 디자인한 거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버전별로 다 다른가요? 아 이거는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아, 네, 동일하고 구성품은 동일하지만 이제 사진이 각 다르다는 것만 아 그렇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네. 네 이렇게 했고 여기 또 이제 저희가 또 마지막 이제 예 이거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제 그 곡의 설명서와 이제 멤버들의 그런 것들이랑 담겨져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각각 조금 있는 사진 포토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이스 버전으로 넘어가죠 앨범을. 이거는 좀 다 보여드리면 좀 그러니까. 그죠 그죠. 네, 하나만 하나만 딱 하나만 딱 집중. 한 당첨.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기 고양이잖아. 네 한세 이스 버전입니다. 아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진을 선정 많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하. 네, 아주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이거 마지막 거 남았잖아요. 네. 자, 마지막은 우리 그쵸. 이쪽에서 왼쪽 친구들이 한번 금발머리 친구 해주세요. 네. 소개해주세요. 네, 함께 해주세요. 함께. 우리 세준이 세준이가 세준이 형이 한번 해. 세준이 언박싱 궁금하다. 왠지 몰라요. 여기 잘. 오. 자, 설명해 주세요. 짠. 와. 와우! 저 짠! 저 보고 저 본 것 같은데? 짠! 대박. 아, 너 짠! 특수시장을 공략하는 자꾸 잠시만요. 짠! 찬. 누굴까요? 과연! 하하! 평찬이네요. 와! 짠! 찢었다. 짠! 야, 저예요. 미술관이네요. 헉! 이번엔 똑같이 한세와 오? 찬이 형이 나왔습니다. 오! 여기 또 있네요. 헉! 누구죠? 형이 볼까요? 수빈이요? 수빈이야 당첨됐네. 아기 고양이! 예. 그리고 찬이 찬이 형 굉장히 잘 나온다. 네. 와 찬이 진짜 두 개 나왔네요. 똑같이 네 저희가 직접 그쵸 그쵸 볼돌이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스티커 그 친구들이고요. 뭐예요? 그리고 뭐 앨범 뭐 가사와 네 제목이 나와 있고요. 저도 그냥 딱 한번 쓱 해볼까요? 아, 네, 내 마음을 담아서 앨리스의 마음 담아서. 그래서 먼저 줄리엣 짠. 오. 찬아 또 나왔어. 오 나. 네 대박. 아 요즘 내가 찬이 요즘 찬이 많이 생각하네. 세준이 요즘 형 너무 좋아해. 아 요즘에 좀 많이. 아니야 요즘에 찬이가 약간 좀 상승세야. 아 개그 떨어졌어. 요즘에 예. 좋아요. 아 나쁘잖아요. 이건 이번에는 골드입니다. 아 골드. 네 나우 버전은 네 골드 라이브 네, 여러분들 참 이쁘죠 이번에 아 이번에 그렇죠. 세 가지 버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조금 저희가 색감이 좀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아 맞아요. 퍼플이랑 골드가 들어갔는데 네. 어, 진짜 개인적으로는 퍼플이 좀 가장 예쁘지 않나 색감적으로는. 그렇죠. 아, 네. 근데 이 색깔이 또 다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의미들이 있어요. 맞다, 어, 맞아요. 네. 어, 더 퓨처 버전이 네. 퍼플인 이유는요. 네. 어, 멤버들이 그리는 이상향의 컬러 느낌이 블랙과 골드 사이의 퍼플 느낌이라는 네.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아 그때 저희가 많은 얘기들을 하는 중간에 그런 얘기들도 있었나 봐요. 그래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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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퍼플 컬러로 제작을 했고요. 또 이즈 버전이 더 퓨처와 나우 두 버전을 이어주는 버전이라서 네. 이제 또 검정, 블랙으로 블랙. 준비했고 네. 또 나우 버전이 포인트가 이번에 또 골드죠. 골드가 네. 포인트인 어. 컬러 포인트 컬러라서 그쵸. 또 이제 나우 버전이 골드 색깔로 아~ 선정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야 이렇게 또 저희가 언박싱을 빠르게 한번 해봤는데 네. 다들 굉장히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약 한 시간 정도 남았네요. 이제 곧 5시가 되는데. 저 그러게요. 한 시간 남았어요. 어, 벌써 저희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큽니다. 네. 아 지금 팬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세준이 추우면 잠바 입어도 돼요? 네 추워요. 그럼 잠바 입어도 돼요? 잠바 입었대요. 아니 저 입으면 부하게 나왔어요. 아니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팬분들이 추우면 입어도 된다고. 네. 어, 아니 입어도 입어도 부해 보인대. 아 참가 참가 쪽에서 네. 많이 추워요. 그 팬분들이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 뭐 참 추우면 잠바 입어도 돼요. 편하게 해도 되니까. 그런 거 묻지 없고요. 네. 네네. 네, 이렇게 쓱 세 종류를 다 봤는데요. 네. 승우 형 같은 경우는 무슨 버전이 제일 좀 끌리는 것 같아요? 저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퍼플이. 퍼플이.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네. 진짜. 또... 저는 그리고 이번에 약간 앨범 표지 보고 약간 페임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오. 약간 페임이 생각나서 페임 어. 앨범 표지가 되게 이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 오렌지색 아니에요? 오렌지색? 네? 아니 색은 다른데 네. 그냥 앨범에 딱 봤어요. 색깔 세 개 있어요. 네. 오렌지색 앨범 커버가 앨범은 오렌지색. 아 그렇죠 그렇죠. 앨범 커버 오렌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또 마음에 들었는데 한세는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이제 원래 좋아하는 색깔이 두 개 있는데 어 뭐요? 그 두 개 다 그게 두 개 다 여기 다 있어서 아 블랙과 퍼플. 오, 오 생각보다 골드가 아니네. 저는 골드보다 실버를 좋아해요. 아~ 실버. 역시 나의 아기 고양이. 실버. 아니 두 개 지금 자꾸 뭐 하는 거야?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수민이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더 퓨처 버전이 네 제일 어, 퍼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더 퓨처. 네. 세준이는 어떤 게 좋아요? 저 형이 좋아요. 아니 왜 이래? 네 둘이 나가시고요. 뭐가 좋아요? 저도 이제 보라 색깔. 보라색. 네 굉장히 마음에 더 퓨처. 퓨처. 영찬이. 아까 얘기 어 그러니까요 더 퓨처 더 퓨처 네 저는 저요 저 앨리스를 좋아해요. 그쵸 네, 네. 네. 당연한 그건 당연하죠. 네. 혹시 제 말의 의도가 잘 안 들렸는지 아예 한국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어 수업을 합중이가 좋았어. 아주 좋았습니다. 뭐예요 그래서 뭔데 어, 저는 더 퓨처를 좋아해요. 아 더 퓨처 보라색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잘 나왔어요 저희. 저는 무난하게 네. 이즈 버전도 좋은 것 같아요. 블랙? 네 블랙. 블랙도 뭔가... 블랙도? 네?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앨범 관련해서 토크를 네. 좀 해봤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토크, 진짜 토크가 있습니다 여기. 오. 랜덤 토크가 있어요. 네. 랜덤 토크를 좀 뽑아봐야 되는데 네. 누군가 한번 좀 뽑아 제가 먼저 뽑아보죠. 네. 자. 두 개? 아 이거? 아 두 개네요. 왜 같이 들어가시죠? 읽어주세요. 보여주면서. 오. 유토피아 유토유토 이거 먹어도 돼요? 유토피아 유토유토 이거 먹어도 되냐고요? 다이어트 없는 그곳이 나의 유토피아. 오. 유토피아에 대한 유토피아. 네. 제가 선 스포를 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세준이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전 모르고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그때 V앱 하면서 그때 팬분들이 알려주셨거든요. 네. 이제 유토피아가 스포가 됐다. 그래가지고 내가 불렀다. 누가 스포를 했냐? 내가 한세가 불렀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이제 관련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정말 잘 불렀더라고요. 중독성 있게. 유토피아. 네. 유토피아 유토 유토 이거 먹어도 돼요? 유토피아 유토 유토 이거 먹어도 되냐고요? 유토피아 유토
근데 그거 되게 중독성 있다고 세준이가 좋아하잖아요. 그 바쁠까 봐요 멜로디도. 네, 바빠요. 유토피아 리믹스 버전네요. 네. 유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내가 뽑아봤대. 네, 나 뽑아보시죠. 자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요? 그렇지. 세준이 지금 안 하시길래. 아 세준이 형 그 유토피아 그래 뭐 그래 쓸 때 뭐를 생각하면서 비하인드 같은 거 얘기만 어, 형이 비하인드요. 유토피아는 뭐다 뭐 이런 거나 소라고 너 네. 아니라고 제발 놀리지 마. 자이언트 세계가 아니야. 아니 저는 이제 뭐라 그러지 네. 이때까지 그냥 앨범을 좀 들어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항상 고민이었던 게 이제 안무를 출 때마다 너무 좀 갇혀 있는다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아, 조금 더 끼를 좀 더 내고 싶고 좀 더 자유분방한 걸 좀 약간 추구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갖고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 가세가 원래 자유로워져였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세준이가 진짜 세준이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알겠는데 갑자기 이제 유토피아로 바뀌었어요. 그 바뀌는 계기가 있나요 혹시? 사실 저희 트랙 전부 다 영어잖아요. 네, 아 그렇죠. 그래서 한국어로 영어로 맞춰야 자유로워 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 맞춰야 되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한 실현됐어요. 네, 그러다 이제 맞아요. 제가 또 그때 당시에 봤던 이제 영화가 주토피아였어요. 와, 잠깐만. 아 잠깐. 아니 그런 거였어? 아니 네. 잠깐만. 그러다가 솔직히 우와. 그 가제 그 제목이 되게 많았어요. 한 진짜 여섯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것도 잘 안 되다가 아 그러면 그냥 유토피아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유토피아가 썼고 이게 뜻을 쳐보니까 저희 앨범과 굉장히 잘 맞고 해서 준토피아가 될 뻔이네요. 준토피아 될 뻔. 준토피아. 준토피아. 준토피아가 될 뻔. 그래서 유토피아 된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세련되고 좋은 것 같아서 잘 지은 것 같아. 네, 그래서 썼습니다. 아. 한 소절 불러줘요. 이따 나오는데 한 소절 잠깐 딱 이렇게 멈춰있는 느낌을 꽈 바란 장면 속에 갇힌 듯 So tell me what to do 벗어나고 싶은 이 밤. 오, 아, 야, 이거 잘하죠. 좋은데? 네, 이런 거. 네, 좋네요. 다음 거 바로 이어서. 잠시만. 네. 다음 거 하기 전에 네. 네, 댓글 하나 봤는데 네. 지금 저희가 실태 1위라고 네. 아, 네. 네. 얘기를 해주세요. 리액션 한번 갈게요. 야, 유토피아 가운데서, 가운데서 유토피아 이것도 이거 어떻게 불러줘 봐요. 실트 1위도 돼요. 실트 돼요. 이것도 뭐냐? 자유도 세상이 나의 자유로워요. 아, 근데 정말 우리 엘리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그 와중에 댓글에 이제 싱크가 이제 맞는다고. 아, 네. 싱크 맞는데 지지직 소리가 난다고. 맞아요. 너무 심하대요, 이게. 약간 메이데이 컨셉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말을 조금 물리지 않게 해서 좀 깔끔하게 해 보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찬이가 네, 바로 다음 거로 가 볼게요. 네. 아 이건 아 이게 질문이 저는 더 퓨처 버전, 이즈 버전, 나우 버전, 빅토니들이 뽑은 더 퓨처 버전, 이즈 버전, 나우 버전 컨셉 버전 중 최애 컨셉은이라고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약간 비슷한 이야기네요. 약간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더 퓨처 버전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일단은 앨범 자체에 보라 색깔을 넣는다는 생각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앨범 하면 뭐 좀 밝은 색깔, 검정 색깔 이런 게 정말 많았는데 퍼플 이 더 퓨처 버전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색감이 너무 예뻐서 앨범을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퓨처 버전입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이 앨범 말고 네. 또 앨범 컨셉 그 뭐야 뭐 의상 컨셉이나 네. 무드의 컨셉도 다 다르잖아요. 세계가. 그렇죠. 네. 빅톤이 생각하는 이 세 개 버전 중에 딱 하나만 고르자면 난 더 퓨처. 더 퓨처. 저는 나우 버전도 좋습니다. 오. 그러니까 앨범 겉표지뿐만 아니라 그냥 통틀어서 네. 느낌을. 그렇군요. 예. 나우 버전 이런 네, 그렇죠. 저기가 나우 버전이요. 저기 이제 나우. 좀 약간 제목 느낌이나 또 나무 좀 골드골드하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나우랑 퓨처 둘 다 괜찮아. 저는 퓨처 있어요. 유진도 괜찮은데. 퓨처 있어요. 셋 다 세 개가 좋다. 네. 그게 하나가 돼야 빅톤이다. 그래서 역시 귀여워. 금찬이 승우 뭔가 그냥 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제일 맞기도 하고 분위기에 따라서 의상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다 괜찮다 제가 다. 저는 좀 튀는 거는 이즈 버전. 오, 그렇죠. 네. 맞아. 이즈가
생각외로 되게 튀더라고요. 지금 댓글에도 이즈 버전이 좀 생각보다 많이 못 나오네요. 이즈 리얼. 이즈 리얼? 뭐 다 좋다는... 그렇죠. 결국은 다 좋다는 얘기죠. 좋수 아닌가요, 그거?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또... 자, 뽑을 사람 보고 수영 뽑아주세요. 승우 형 뽑아주세요. 거기도 준비해주세요. 예. 아니, 뭐야. 아, 뭐야. 삼거리 캔디파. 어? 탈색파 vs 흑발 요정파. 아, 삼거리 캔디파. 약간 대결 구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 원래 이게 보면은 나랑 동찬이가 흑발이고 흑발파. 나머지가 염색파였죠. 넥발파 이제 요정이 다 들어갔죠. 그쵸. 밑에 읽어볼게요. 형형색색의 네. 신호등 사탕머리로 변신한 빅토니들 그리고 유지 중인 멤버도 있는데요. 각각의 머리색으로 염색한 이유는? 앞으로 머리색을 유지할 예정인가요? 강경 염색파, 강경 흑발파끼리 염색 모, 흑발모의 매력에 대해 얘기해본다면? 염색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네요. 아, 그런가 봐요. 네. 염색을 안 한 분들이 이번에 누가 있죠? 나랑 아예 안 한 거는 요즘 분이 이제 안 해. 나랑 동찬이 자체가 그냥 염색을 안 하는데 수빈이가 얼마 전에 이제 흑발로 바뀌었죠? 네네. 바꾼 이유가 뭐예요? 바꾼 이유요? 일단은 사실 네, 사실 제가 브릿지 머리를 옛날부터 하고 싶었어요. 네. 브릿지 머리를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관리가? 관리도 어렵고 염색하는 그것도 좀 어려웠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깔끔하게 물에 있다 덮어버렸습니다. 지금 또 그리고 승우 형 머리색 지금 예쁘다고 지금 댓글이 올라왔는데 네,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저 머리색이 네. 실제로 보면은 많이 올라왔어요. 진짜 많이 빠졌죠. 의외네요. 조금 빠졌죠 많이. 색이 그냥 거의 다 빠져버려서 네. 사실 무슨 색인지 모르겠는데 또 다시 덮을 생각입니다. 오. 다시 이제 예쁘게 코팅을 해야. 약간 힌트 같은 거라도 좀. 힌트요? 네. 오늘 이제 8시에 방송됩니다. 아, 그렇지. 아, 8시. 오늘 8시. 그렇죠. 네, 오늘 8시에 또 저희가 컴백쇼. 컴백쇼가.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또 그러면은 우리 한세도 네. 네, 원래는 검은 머리였죠. 검은 머리였잖아요. 네. 갑자기 이렇게 신경의 변화가 근데 저는 정말 신경의 변화로 염색을 한 게 같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갑자기 네. 신경의 변화였잖아요. 사실 제가 머리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얼까지 왔었는데 이제 좀 너무 길어서 커트를 네, 좀 해야겠다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헤어스타일이 많이 자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너무 노멀해진 것 같아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이 노멀해진 머리를 어떻게 복구해야 되지 하다가 아, 색을 빼보자 색을 빼버려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금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3주잖아요 활동이 네. 1주마다 머리 색깔을 바꿀 생각이에요. 정말요? 마지막에 머리가 없나요? Future is now 버전으로 네, Future is now로 Future is now로 바꿀 거예요. Future is now로 Future is now 버전으로 제 두피에 건강을 기원해주세요. 좋습니다. 우리 세준이는 어쩌다가 핑크머리 핑크머리를 하게 됐죠. 핑크머리 참 상상하기도 어려웠어요. 네, 맨 처음에는 이제 자켓 찍을 때는 사실 회색으로 많이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사실 막상 자켓을 다 찍고 이제 원래 저희가 밀렸으니까 밀렸을 때 밀리기 전까지는 그 머리로 가고 싶었는데 밀리면서 좀 약간 신경의 변화가 또 네, 좀 신경의 변화가 생겨서 다들 신경의 변화 그냥 딱 간단하게 뭐야 그게 단지 이유야? 그냥 지겨웠어요. 지겨워. 근데 다들 그 얘기가 많았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지? 이제 더 이상 할 색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했던 색을 다 해봤을 때 내가 추천해줬잖아요. 핫핑크로. 그러다가 이제 있어요. 그러다 이제 저희가 안무 연습을 하다가 이제 핑크 얘기가 나와가지고 멤버들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핑크 쨍한 핑크보다 연핑크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이제 승우 형님의 이제 말이 있었고 한세도 조언을 해줘서. 한번 이참에 안 해봤던 색깔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 성공적이었죠. 성공적 역시 딸기 말 듣기가 됐죠. 역시 형 말 들으면 너무 성공적이었어요. 성공적이었어요. 밥 한번 사세요. 소고기로. 네. 그래서 밥 차 한번 불러줘요. 얼마 전에 이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팬들은 알 겁니다. 그래 그럼 승식이도 이제 이어서 네, 승식이 형은 네. 어쩌다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화이트였나요? 네. 저 화이트가 아니고 원래 은발. 네. 네. 레퍼런스 저였잖아요. 네? 레퍼런스가 저였잖아요. 그림 봐. 아, 맞아요. 저 아니었어요? 저 아니에요. 나였어요. 레트였어요. 흑발이었는데. 아니, 형 보라 머리였잖아. 아니, 파란 머리였고. 파란 머리였지.
네, 세준이는 약간 파란색 아, 계열이었고 연보라빛 나. 저는 이제 원래 생각을 했던 거는 완전 그 뭐야 한세가 그리운 밤 때 했던 백발. 네, 그 백발을 생각을 하고 딱 탈색을 했었는데 이쁘더라고요. 이쁜데 근데 또 이게 하다 보면은 어떨 땐 파란색이 나왔다가 어떨 때는 또 밝게 그냥 금발이 됐다가 이래가지고 그냥 그 두 가지 이제 세준이 그리운 밤 때 세준이와 한세 두 색깔로 경계를 넘어 왔다 갔다 할 생각입니다. 아, 지금은 좀 많이 빠졌고요. 그러면 형 혹시 휘처 이스 나우처럼 한주는 파란색, 한주는 흰색. 아 모르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네, 아직은 모르. 그거는 제 모발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 그리고 또 우리 병찬이는 흑발이잖아요 이번에. 네, 아예 흑발이죠. 근데 이번에 뭔가 좀 머리에 뭔가 좀 포인트를 준 게 있나요? 혹시? 아 포인트요, 당연히 있죠. 일단은 제가 뭐 꼭 얘기를 안 해줘도 되고 컴백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쵸? 제가 왕관을 했습니다. 왕관이요? 왕관이요? 왕관. 왕관이라고 들었어. 그리고 이제 제가 뒷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뒷머리 기르고 있는데 지금도 많이 기르긴 했는데 제가 물려줬어요. 아 여기로 옮겨갔군요. 네, 제가 물려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가 피스를 붙여가지고 아마 더 길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피스를 안 붙이고 이제 거의 지금 건축 가능해가지고 이거를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병지가 저는 병지 컷. 네, 병지 컷. 울프 컷이. 울프 컷. 울프 컷. 네. 울프 컷.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머리를 짧게 하려고. 약간 머리 긴 사람들이 좀 많으니까 저까지 길면은 너무 다 길 것 같아서 어느 정도로. 메이데이 샘님. A fire of a maiden. 저런 가려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짧은 거 확 짧은 게 뭐 있어요? 네. 진짜로? 그 스왓 컷이거든요. 아 근데 아, 수빈이는 네, 뭐든지 약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이번에 헤어 승우 형 하려거든. 여기 완전 문 거 옆에는 다 칠했거든요. 안돼 안돼 앞에 첫 키빙하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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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했는데 헤어 쌤이 하려고 했는데 헤어 쌤이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거는 너무 크다. 헤어 내가 주셨어.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알겠다고 조만간 도전할 생각입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이렇게 뭔가 앨범을 낼 때마다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려고 한다는 게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게 나는 그래서 너무 신기했던 게 나 솔직히 뭐 변화가 크게 없거든. 그쵸. 근데 나는 변화가 크게 없는데 이번 앨범 자체가 일단 라틴 계열이기 때문에 나는 일단 친구들이 염색을 더 많이 했기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머리를 좀 안 바꾸고 오히려 더 그냥 스타일적으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염색이 안 어울린다는 얘기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런 게 조금 크죠? 네, 이게 그런 게 좀 크기도 하고 그냥 저한테는 지금 이 머리가 가장 잘 어울린다 싶어서 그냥 저는 그냥 한 것 같아요. 아, 파마잖아요. 파마 유일하게 또 파마를 했어요. 네, 그게 포인트죠. 맞아요. 그리고 또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서 사실 이 머리를 고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사람마다 어울릴 색이 있고 머리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넥스트. 자 승식이 뽑아요. 네. 동네 아니에요 지금. 아, 세이우의 비밀. 스포 요정 우야. 할로윈 컨텐츠 영상날부터 타이틀곡 스포를 했었던 승우. 세이우의 굉장히 진심이던데 이번 앨범에서 가장 꽂힌 파트인가요? 릴리스를 위해 시원하게 세이우를 외쳐본다면 승우 형이 세이우 나왔어요. 아직 네? 아직 안 나왔어요. 아 그 그렇죠. 네. 이따 6시에 나와요. 아 그래요? 거기 나오지 않았나? 그 티저에. 아, 티저에. 아니 안 나왔어. 안 봤어요? 하람에 나왔나? 아니 하람에도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면 뭐지? 이게 뭔지 모를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러면 형이 한번 얘기해주세요. 아니 승우 형이 좀 새우 먹으러 오잖아요. 새우 먹어. 방금 전에 햄버거는 네가 먹고 있는 거야. 아니 새우먹은 제가 먹었어요. 네. 방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이거요? 세이우요? 네. 그냥 뭐랄까 저희가 이번에 타이틀곡을 이렇게 받고 네. 노래를 처음에 딱 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파트도 받고 했잖아요. 네. 근데 되게 운명인지 우연인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또 세이우가 있더라고요. 승우이잖아요. 아마 이거 딱 들으시면 아마 많은 앨리스 여러분들이 와 하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저기서 많이 불렀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몇 분 안 남았네요. 네. 뭐 안 남았어요. 48분. 지금 정말 별로 안 남았어요. 아쉽게만 남았으니까요. 한 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오 마이 갓. 댓글에 또 오빠들끼리만 논다고. 아, 그렇습니다. 조금 천만 파들. 아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보면 알았습니다.
아, 조금의 스포니까. 네, 그렇죠. 보면 알아요. 이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보시면 6시에 딱 뜨면 이제 남다르게 발빠르게 보시면. 네, 그렇죠. 남다르게 발빠르게. 남다르게 발빠르게 보시면.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다음 분 보고세요. 예, 저 이쪽. 오, 와. 빅토니 스타그램 멤버 전원 인스타그램을 생성한 빅토니들 멤버마다 개성이 뚜렷하게 운영 중인데요. 빅토니들이 뽑은 최고의 인스타 천재는 그리고 이번 앨범을 해시태그처럼 짧게 표현해 보자면. 해시태그 첫 표현이 무슨 말이죠? 해시태그 그러니까 뭐 해시태그 뭐 더 퓨처 이즈 나우 이런 것처럼. 아 이번 앨범 태그 뭐 그냥 뭐 한 문장 딱 해가지고. 보고 있어요. 네 뭐. 빅토니들이 보고 최고의 인스타 천재 그리고 이번 앨범 해시태그처럼 짧게 표현해. 그러면 일단 인스타 천재부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나 있어. 네. 나 인스타 천재로 승우 형. 저요? 네 제가 솔직히 그 협찬 받았을 때 형한테 물어봤잖아요. 아 그렇죠. 어떻게 해야 형 깔끔하게 올릴 수 있냐. 아, 그리고 또 형이 또 직접 다 이렇게 해주고. 네. 그리고 또 내가 봤을 때 그 피드 있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그런 감성을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보는데 뭐 화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절제하면서 좀 만들어 나가는 게 난 승우 형 같아서 굉장히 꽂힌 것 같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 아무래도 더 퓨처 이즈 나우 이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타이틀곡 와다쌤 그리고 해시태그, 네, 해시태그 와다쌤 with 빅톤 이렇게 했으면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 좋아요. 다음 이게 골고루 개성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개성에 대해서 한번 이거 스타일 진짜 차이 괜치 조금 개성에 대해 이게 뭔가 여기는 조금 뭔가 좀 더 아트적인 느낌 승우 형? 네 승우 형은 아트적인 느낌이 되게 강하고 그리고 찬이 형은 아직 뭔가 이제 막 배우는 새내기 네. 뭔가 시한 느낌 신기해 그리고 뭔가 승식이 형은 좀 댄디하게 깔끔하게 올리는 그렇죠. 스타일이고 수빈이는 거의 안 올렸어요 지금 제가 봤는데 아니 근데 저 할 말 있어요 수빈이는 아직 올린 건 많이 없지만 사진 많이 봤고요 제가 볼 때 감성은 굉장히 많아요 그 사진에서 오는 감성이 있어요 진짜 네. 네. 그리고 한세도 되게 자기 그 뭔가 자기가 확실히 뚜렷한 뭔가 스타일도 그렇고 네. 되게 좀 강하면서도 인상이 깊은 게 있고 한세는 진짜 자유분방 네 진짜 자유분방. 자유로워요 진짜 표현하고 싶은 거 그리고 세준이 형은 뭔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뭔가 조금 뭔가 조금 어설픈? 세준이 형 맞아요 세준이 형 그냥 소라보동이에요 저도 근데 공감은 하는데 세준이의 인스타는 세준이 같아요 진짜 네. 어 맞아 성격이 보여 네. 아니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요 사실 인스타가 그런 거잖아요. 맞아, 자기 본인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러는 공간인데 뭔가 그런 게 너무 저는 사실 세준이 형답다. 어 세준이답다. 네.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그냥 꾸미지 않은 그냥 어 되게 많이 꾸몄던 보이는데 아니요 그냥 아니야 재밌는 게 많아. 그냥 그날 있잖아요. 그날의 자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인스타그램이 저는 오늘의 일상. 꿈이라고 꾸미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그걸 일기라고 생각을 해서 사연이다. 네, 저 언제 한번 이렇게 옛날 거 막 돌아보면 아 저 때는 저런 기분이었지라고 저 스스로 추억할 수 있는 네, 추억할 수 있는 거라서 맞아, 저는 맞아. 그걸 일기라고 생각을 해서 다이어리네요. 다이어리네. 수진이 혹시 먹스타 올린 적 있어요? 아니 없어요. 뭐 먹스타 얘기 아니 먹는 사진 올린 거 몇 개 있잖아요. 아, 서원아 사진도 있고 아니야, 댓글에 그거 세준이 이거는 이제 뭐지 멤버들이랑 다 같이 먹었던 사진 한 번이랑 그리고 승우 형 생일날 이제 서원아 누님께서 써주신 거 그거 두 개밖에 없고 그래서 좀 약간 저는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 예, 되게 자주 올리더라고 세준이 형도. 네, 좀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스타 천재라고 생각하는 게 물론 다들 정말 개성이 참 좋지만. 한세가 맞아 한세도 그 감성이 보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네. 아 저런 스스로도 한다. 한세가 진짜 네. 뭐랄까 어, 진짜로. 그러니까 저희는 뭐 사진 이렇게 꾸며서 그때 뭐 예쁘게 꾸미고 네. 그냥 뭐 스토리 올리고 이런 건데 한세는 되게 나날이 모르는 기능을 막 많이 이용하는 게 눈에 보여서 위치 네. 이런 거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냥 전부 다. 또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맞아요. 부메랑 같은 거 이용하나요 스토리 할 때? 아니 뭐 다 쓰더라고요. 어디야 다 쓰던 그냥 그래. 거의 만들었던데요 그래. 인스타를. 거의 인스타를 진짜 천재인 분이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인스타 자체를 배울 때는 좀 이제 한세를 좀 많이 봤고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승우 형이랑 병찬이 좀 많이 봤어요. 아. 네, 스토리 아 저렇게도 활용을 많이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스토리가 너무 하고 싶었고 또 피드도 약간 이제 병찬이 그리고 많이 보면서 좀 배웠죠. 아, 네. 병찬이 승식이나 좀 그래도 네, 네. 댄디한 느낌. 조금 네. 느낌 자체가 조금 네. 네. 같은 편이죠. 뭔가 깨끗하면서 맞아요. 그냥 딱 있는 그대로. 네. 그게 좀 좋은 거 같아요. 항상 그 병찬이의 프로필 사진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왜요? 네? 왜요? 내가 아는 병찬이가 맞나? 아, 내가 숙소에서 보는 병찬이가 맞나? 모두 똑같아요. 모두 똑같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를 또 네 자 안고모 네 네 오케이 어 정규 1집 최애곡 타이틀곡 제외 나만의 최애곡을 뽑아보자면 어 야 이거 공백이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거 좀 저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야 바로 이게 체스가 아 이게 노래가 좀 장르가 좀 다 비슷하잖아요 가사도 그렇고 그래서 저 좀 노래가 많이 헷갈려요. 어 장르는 다르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 이제 얘기는 아니니까 뭔가 그런 것들이 네. 무드가 비슷한 얘기죠. 무드는 있죠. 네. 뭔지 알지? 그래도 주제가 하나에 딱 확실하니까. 그쵸, 네. 아 근데 잠깐만 우리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팬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아 모르죠. 아 다들 뭐 들어보시면 알 수도 있을 네, 거예요. 네, 맞죠, 것들도. 아 지금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 맞아, 맞아. 네. 아 근데 한세가 체스를 얘기한 거를 저는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해.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한세 참 모든 랩을 다 잘했지만 저의 진짜 이번 한세 최애 랩은 체스 랩이에요. 아. 와, 저 진짜 보면서 듣고 야 이거는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딱 그 체스를 뽑은 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 일단 승식이 형이 이번 앨범의 보컬을 그 곡을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딱 들렸을 때 승식이 이 곡 승식이 이번에 체스에서 느낌 되게 잘 살렸다 이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저 랩 제가 랩 자기 PR이죠. 약간 좀 자부심이 있다. 좀 안 해본 거 같아. 맞아요, 맞아. 안 해본 거 해본 거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승우 형도 뭐 하잖아요. 저 뭐 하죠? 아, 그쵸. 승우 형. 승우 형도 또 안 해본 느낌이죠. 안 해본. 아, 그쵸. 아, 그쵸. 그래. 그래서 저희 셋이서 끝내 죽여놨다. 아, 근데 진짜 이번에 참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쭉 한 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그럼 세준이는 이번에 최애 곡이나 뭐 최애 파트나 아무거나. 최애 곡. 어, 최애 곡은 유토피아? 아니. 유토피아? 아니, 솔로곡은 제외하려고. 근데 유토피아 좋아. 예, 애정을 담긴 했지만 그 솔로곡 제외하고 빅톤으로 아, 하면 예. 빅톤 하면 저는 필리버 코인. 아, 필리버 코인. 네. 저는 이때까지 항상 아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노래에 너무 안무가 갇혀 있다고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필리버코인 하면서 그걸 좀 욕구를 많이 해소했던 것 같아요. 진짜 깼다. 아 근데 솔직히 난 필리버코인이 진짜 타이틀감이라고도 생각을 많이 했었어. 그리고 또 작곡가 진바이신님이랑 승우 형의 케미가 난 굉장히 좋아서 사실 그 곡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장 그냥 딱 한 줄로 그냥 춤추기 재밌다. 아 그치 그치. 네, 그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Unpredictable. 아, 굉장히 핫했었어요. 안 그래도 댓글에서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네, 뭐, 저희도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어요. 사람분은 풀어줘요. 네. 뭐 아무거나. 일단은 이 곡이 저희가 이때까지 녹음해오면서 처음으로 그 저희끼리만 온전히 저희끼리만 디렉을 모은 곡이잖아요.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네, 10시간 정도. 녹음 시간도 오래 걸렸었고 하는데. 집에 못 갈 뻔했죠. 집에 못 갈 맞아, 맞아. 진짜. 근데 저 후반 됐을 때 승우 형이랑 집에 안 보내고 싶었는데 정신이 나가 있었어. 아 나 이거 언프리텍으로 녹음하고 생각났는데 진짜 집에 안 보내고 싶었어. 저 마지막 집에 녹음했잖아요. 그냥 네. 랩을 이제 하니까는 근데 딱 녹음실 들어갔는데 형들이 아무도 없어 앞에. 알아서 해? 이러고 어디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학생 갔어 진짜로. 숨을 못 쉬지. 그래서 저 진짜 알아서 하고 나왔어요. 혼자서 들어보고 랩은 본인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하고 들어보고 아무 물어보고 싶은데 아무도 저, 없어가지고 저는 근데 비하인드가 있다면 언프리딕터블에 이제 수빈이 파트 때 네. 저는 그 영상을 좀 찍어놨거든요. 어 진짜요? 네. 그 나중에 후에 야. 수빈이가 뭐뭐 하는 뭐 텐션이 그냥 있어요. 아. 근데 그거를 가사 실사형이 있어가지고 오 마이 갓! 그 너무 귀여웠어요. 아 미안해요. 아, 예. 야 제가 가사를 그 좀 다르게 잘 못 봐가지고 굉장히 좀 심심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가사를 이
짝대기 하나 차이인데 그걸 못 봐서 가, 자, 잘못 숙지하고 맞아요. 봤어요. 그래서 계속 그게 이미 붙어가지고 그걸로 맞아요. 계속 녹음했거든요. 아, 그래서 급반도 어려워요. 네, 맞아 어려워요. 저희 뭔가 계속 얘기를 해도 뭐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뭐 얘기하는 거? 그래도 아 그래서 사실 걱정이 조금 됐었는데 네. 어 의외로 저희끼리 했는데 굉장히 녹음이 잘 됐고 또 그렇죠. 그 믹싱이나 그런 거 하기 전에 그냥 그 자리에서 들었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그때도 들었잖아요. 완성도가 굉장히 네. 좋았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굉장히 놀라웠던 아재. 승호 형이요. 이번에 최고 있어요. 저는 곡이 진짜 이번에 좀 많아가지고 13곡이 아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서클? 아, 서클. 그러니까 곡 곡만 딱 봤을 때 아, 일단은 아, 근데 나 이것도 나도 좀 새로운 거. 느낌이고 그리고 아 그냥 그 벅찬 감정이죠. 네, 그 기대가 돼요. 맞아요. 그냥 오늘 기대가 돼. 아, 그렇죠. 오늘 8시 놓치지 마세요. 네. 아니, 그냥 뭔가 기대가 진짜. 뭔가 기대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뭔가 있을 거예요. 맞아. 엄청 기대돼요. 제일 기대되는 게 솔직히 타이틀곡도 기대되는데 서플이 가장 기대되는 거. 우리만의. 아, 그리고 또 우리 엘리스만큼 아, 그렇죠. 저희도 기대가 돼요. 그렇죠. 네, 저희도 기대가 돼요. 우리 뭐 불렀는지 우리도 까먹었어요. 아, 감성적으로 아, 진짜.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네, 놓치지 마세요. 아, 너무 좋죠. 병찬이. 병찬이. 저는 두 개 있어요. 뭐야? 어, 네. 하나만 보세요. 아니요. 너 하나만. 하나만 고를 거예요. 왜 이렇게 야박해? 올데이랑 필리버코인 중에 둘 중에 하나 고르게 되는데 뭐 하나 얘기했으니까 전 올데이 갈게요. 아, 올데이가 가사도 좋고 그리고 무드 자체가 좀 빅톤에 어울리는 노래 중에 하나라서 저는 좀 이걸 뽑겠습니다. 아, 근데 막 이어서 제가 또 갈 건데 저도 사실 모든 곡이 뭐 세련되고 다 좋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올데이를 정말 좋아하는데 아, 그렇죠. 그 올데이가 사실 뭐 그 뭐 발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곡의 느낌은 그 가사와 그걸 썼을 때의 느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곡 자체는 뭐 누가 부르냐에 따라가 아니라 그냥 승호 형이 그 곡을 썼을 때 감정이 그게 예전에 나온 곡이잖아요. 나를 기억할 때 형이 송캠프로 썼던 곡인데 그 감정이 담겨 있는 곡을 지금 불렀을 때 이게 솔직히 무슨 뭐 테크닉을 떠나서 그냥 노래 자체가 너무 와닿고 팬송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한테도 위안을 줄 수 있는 노래고 그리고 또 이게 사실 또 이렇게 또 스케줄 갈 때 차에서 들으면 굉장히 또 좋고 위안이 되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쵸, 새로워요. 아,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 승호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가이드 버전도 네. 뭐 풀어줬으면 좋은 곡 중에 하나가 올데이인 것 같아요. 아, 정말 그쵸, 그쵸.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마음부터 저는 올데이 하겠습니다. 네, 네. 올데이 또 한번 들려준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다들 그 제목을 스마일 예로 나왔네요. 다들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스마일 예인데 스마일 데이라고 들었어. 아 그래요? 스마일 데이. 근데 그래도 확실히 그래도 엘리스 여러분들이 날이죠. 너무 기다려주셔서 아, 이렇게 좋은 앨범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난 너무 맞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좋아요. 저는 저도 아 참. 아 진짜 너무 좋은 노래가 왔는데 석식이가 고르는 일단 그래도 저는 이 아이 저 뭐야 미스테이 아 역시 미스테이 아, 맞아 그것도 좋아 미스테이가 참 좋아요. 예 그리고 제가 작사를 하긴 했지만 저랑 수빈이랑 한세 같이 작사도 하긴 했지만 되게 기분 좋아지는 노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 트랙이잖아요. 마지막 트랙 맞아요 마지막 트랙이고 진짜 되게 기분 좋아지는 곡인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진짜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이번에 진짜 열세 곡이 다 좋아요. 아 진짜 제가 쫙 들어보는데도 한 번씩 아 진짜 다 좋더라고요. 아, 네. 좋아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진짜 기대하세요. 네. 네. 이제 뭐 하나요? 아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이제 이거. 아 이거 해야 돼요? 자. 아 이거 이건 내 거예요. 아 이거 열었잖아요. 이 양반 다 이거 열었잖아요. 여기서 여기다 그래. 아 자켓 뮤직비디오 촬영장 에피소드 빅토니들의 첫 정규 1집 자켓 뮤비 촬영장 날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라고 떠오르는 에피소드 저는 하나 있습니다. 뭐죠? 하나 있는데 아 네 맞아요 그 이제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찍었잖아요. 네 뮤직비디오를 찍고 두 날로 이제 나눠서 찍었잖아요. 맞아요. 첫날 찍고 두 번째 날로 갈 때 그 근처 숙박 시설에서 잔 멤버들 있잖아요. 네.
그때 저랑 한세랑 같이 잤거든요. 같은 방 있었어요. 같은 방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먼저 끝나서 저는 숙소에 먼저 와서 씻고 이제 먼저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딱 깼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진짜. 진짜로 너무 추운 거예요. 그냥 길바닥에 내앉아 있는 느낌이에요. 아, 너무 추워가지고 아, 왜 이렇게 추워? 그때가 12월이 아, 진짜 추웠어요. 진짜 추웠. 그때 아, 진짜 너무 추웠는데 내가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지 꿈에서조차도 내가 막 얼음 같은 거에 막 둘러싸여서 자는 꿈을 꿨어. 그래서 막 딱 깼는데 방에 진짜 무슨 한기가 막 이렇게 돌고 진짜 보일러라고는 1도 안 틀어져 있는 상태로 잠이 방이 된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아, 춥지? 왜 이렇게 춥지? 이랬는데 하지가 여기서 되게 잘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따뜻하게 잘 자고 있지 했는데 이제 그때 침대가 두 개였어요. 작은 침대랑 큰 침대가 있었는데 또 한세가 좀 더 늦게까지 하고 오니까 큰 침대에서 편하게 자라고 큰 침대를 놓고 작은 침대에서 자는데 제 작은 침대에는 이불이 없고 담요? 아, 담요가 아니야. 그 침대 커버만 있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원래 아 여기는 보일러가 따뜻하니까 아 방은 원래 되게 따뜻하잖아요. 어, 방이 따뜻하니까 이렇게 얇은 이불만 있구나 하고 얇은 이불을 덮고 잤는데 쟤는 이제 두꺼운 이불이 있으니까 덥다고 보일러를 껐나 봐요. 아, 나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아, 그게 아니라 저가 더우면은 다 잠을 진짜 못 들어요. 그치? 근데 방이 그때 진짜 아 근데 진짜 뜨겁긴 했어. 발바닥이 뜨거울 정도로 방이 뜨거웠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에어컨 틀었는데 에어컨으로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아 맞아. 그래가지고 창문을 열었어요. 맞아. 창문을 열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와, 근데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 이제 너무 시원하다 보니까 좀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덮고 창문을 계속 세니까 딱 그 온도가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저는 이불 되게 두꺼운 거였거든요. 그리고 승식이 형도 당연히 똑같은 방이니까 똑같은 이불이겠지 해서 추우면 알아서 덮겠지 해가지고 자는데 승식이 형이 이러고 자고 이러고 자고 아니 그리고 심지어 나는 이불도 다 덮었는데 자꾸 찬바람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찬바람이 어디서 자꾸 들어오지? 하고 위를 봤는데 에어컨이 냉방으로 터보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리고 창문 열려있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래서 아 추우니까 빨리 뭐 끄고 보일러를 켜고 자야겠다 해야 되는데 나도 졸리니까 아 왜 이렇게 춥지 그냥 계속 자 이러고 그리고 승식이 형 나 중간에 깬 걸 내가 막 들었어. 아. 나 듣고 있는데 승식이 형 갑자기 왜 이렇게 이번에 아주 에피소드 제대로 하나 만들었죠. 여러분 네. 30분 남았습니다. 아유 30분 남았습니다. 30분. 야 이거 또 그 저거 있나요? 에피소드. 저는 에피소드. 아 아니 저 있어요. 아, 명찬이도 있대요. 별거 아 형은 연관적인 거. 그래 맞아 아무도 아 저도 별거 아니고. 네, 네 별거 아닌 거 얘기해. 그 로고팔 있잖아요 저희 뮤비 공연. 아 로고팔. 아, 그렇죠. 로고팔이 굉장히 최첨단 무슨 촬영 장비라 하더라고요. 네. 최첨단이죠. 네.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고 들었어요. 아, 저는 그거서 아 이게 되게 뭐 좋은 거 촬영하는 거 싶었는데 아 그게 생각보다 로딩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로딩이. 아, 뭐 한 번 찍고 20분 진짜. 30분 기다리고 한 번 찍고 30분 기다리고 너무 그게 딜레이가 너무 되니까 짜증이 왜 그래? 짜증이 나서다는 건 말고 아, 짜증이 아니라 되게 딜레이가 돼서 짜증나. 아, 딜레이가 많이 나서 맞다. 계속 서 있는데 아 얘가 인식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아, 그렇지. 기다리는 게 좀 힘들었다는 게 전 에피소드. 그거 그 로우팔이 이제 뮤비 스케줄 첫 씬이 저였잖아요. 맞아요. 그 로우팔에 제가 먼저 썼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느껴본 결과 저도 한 컷 찍고 세팅 다시 하는데 15분 걸리고 막 이렇게 해서 되게 오래 찍었어요. 개인 컷인데 느끼본 게 이제 감독님이 아 너네를 위해서 되게 멋있는 최신형 로우팔 카메라를 가져왔다. 그렇죠. 해가지고 진짜 최신형이래요. 뭐 되게 대여비도 비싸다고 했더라고요. 엄청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아 되게 멋있게 찍어야겠다 하고 했는데 조작하는 방법을 너무 신형이라 보니까 아. 잘 서투시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하면서 터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기 첫 씬 개인 씬 찍고 돌아오는데 눈에 흰자밖에 없더라고요. 아, 아 벌써 피곤한데? 빨리 다 근무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웃겼어요. 수빈이 뭣도 있었다고? 저는 진짜 별거 아닌데 저희가 이제 뮤비 촬영하면 밥을 먹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에 밥차가 아니라 그 아 식당이었죠. 식당이었잖아요. 아, 식당에서 너무... 밥을 먹는데 그 세준이 형 식판을 봤거든요. 식판을 봤다고요? 고기가 진짜 많은 거예요. 아니 밥이랑 반찬은 조금인데 고기는 이렇게 있는 거야. 단백질이. 단백질 좋지. 진짜 세진이 형
형 최고다. 프로틴. 프로틴. 스위트홈이요? 스위트홈인가요? 이거예요. 네. 아, 뭐 또 있나요? 그 있어요. 어, 형이요. 어, 저요? 네. 좀 너 이거 입어라. 아니, 나 괜찮아. 승식이 형. 그. 아, 진짜 괜찮아. 나 입어. 목마에. 아. 앉아있는 사진 있잖아. 아, 앉아있는 그 있잖아요. 네. 그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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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아, 그 검말. 아, 어. 근데 체크말. 네, 체크. 뭐 체크말이죠? 체크무늬 말. 근데 저는 승식이 형 촬영하는 당시에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게 CG였죠. 네. 그게 CG인데 진짜 너무 웃겨요. 그게 그게 원래 머리에 앉아 있어요. 그 아니 네 일단 그 이게 다 되고 대화 다 되고 그게 말이구나. 저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저런 멋진 말이었구나. 사실 촬영했을 때는 그 의류수감 그 모양 있잖아요. 그 또 원통 모양으로. 그치. 라운드 돼 있는. 네, 라운드 돼 있는. 거기 승식이 형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해놓고 그게 멋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립하고 막. 립하고.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웃겼죠. 비하인드로 나가있네. 어, 비하인드로도 나가고 저도 사실 이게 사진도 찍어놨고. 진짜 너무 웃겨요. 저도 진짜 힘들었어요, 사실. 아, 제 몰입하기가. 네, 진짜 몰입하기가 힘들었어요. 어떻게 뭐 앞에 여기 이제 말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만 하시고 이게 상상으로만 해야 되니까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아무것도 없어. 온통 파란색에 막, 진짜 힘들더라고. 크로마키에. 네, 크로마키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티저나 뮤비 때는 분명 진짜 멋있게 나왔을 거예요. 맞아요. 멋있게 나왔던 거예요. 네. 티저도 또 살짝 나왔잖아요. 맞아요. 티저에 살짝 나온 거 보고 저도 그때 알았거든요. 아, 이렇게 나온다는 거. 저 그리고 승우 형, 승우 형은 뮤비 때 고생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승우 형이랑 같은 방 썼잖아요. 아, 네. 남아 끝까지 저도 아, 승우 형 멤버였잖아요. 승우 형이랑 승우 형이 맨 끝까지 이 거울을 들어가기까지 진짜 엄청 시간을 많이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멤버들은 다 퇴근하고 승우 형 혼자서 그 첫잔 앉아가지고 저 한탄하는 걸 저 옆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뮤비 기억나요? 그리고 뮤비 찍을 때 이틀 찍었는데 이틀 연속 제일 빠르게 출근하고 제일 늦게 끝나고 맞아.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저요, 하울리. 아, 하울리 때도 같이 했네. 맞아요. 그리고 중간에 멤버들 쓸 때 공항 가가지고 뛰었다니고. 맞아. 아, 여기서 탈출 추웠어요. 아, 그래요? 추웠어요. 아니, 뛰고 여기도 같이 갔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진짜 추웠어요, 그때. 아, 저는 근데 이거는 그냥 되게 번외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뭐예요? 뭐요? 아 이거 아, 마지막에 승식이 형 여기 맨 마지막에 아 근데 그거 나야. 아 형이야? 오 그게 뭐야? 아 마지막 나 그냥 박스에서 나 아니야 형 조용히 해. 야 그거 뭐야? 그거요? 아 그거 형 그거 형이 성훈이야. 아 아니야 승우 형이야? 승우 형. 나 그거 응? 사실 나도 잘 모르겠긴 해. 아 그게... 저는 그거 의미를 알아요. 아 뭔데요? 의미는 알아요. 그럼 우리 나중에? 아니 그러면은 의미를 지금 얘기합시다. 네 의미 얘기해요. 오브젝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희 얘기하는 건 뮤비의 마지막 부분이잖아. 네. 엔딩 부분. 네 저희 뮤비가 지금 얘기하는 건 뮤비의 엔딩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뮤비 엔딩 부분에 승우 형이죠? 네 승우 형이 따란 해요. 네 그쵸. 짜잔 해요. 진짜 승우 형이 따란 이렇게 저 정확히 봤어요. 뭐야? 아니 근데 그게 약간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얘기해 주세요. 아 몰라요? 아 말해. 아 그 의미만. 의미? 아 아닌가 얘기만 해요. 아 그냥 얘기해 주세요. 네, 얘기해 주세요. 아까 얘기 어차피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와라셋이 그 곡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우리가 말했던 것들이 현실이고 꿈꿨던 게 이제 현실했다. 네. 그러니까 그 현실 그런 좋은 현실에 이제 승우는 따단. 도착을 했다 이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것들이 정말 불가능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인데 그게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 현실로 따란. 아 그래요? 따란 이런 거야. 여러분 진짜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런 의미인데. 네 여러분들이 또 또 열린 결말이잖아요. 그죠. 진짜 열려요 이렇게. 네 열린 결말이니까. 진짜 열려요 그냥. 네, 진짜 열린 결말. 네. 자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25분 네. 25분도 안 남았습니다. 25분 아니에요. 네 25분도 안 남았는데 네. 자 이제 저희가 슬슬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죠. 네. 이제 재밌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후딱 갔네요. 맞아요. 네. 아 굉장히 안 그래도 댓글을 보는데
또 우리만 왕따야 이렇게 댓글이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아, 또, 아닙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말을 제가 생각했을 땐 이 말을 지금 모르시겠지만 이게 뮤비가 나오고 음원이 나오면 그때 아, 재밌는 거죠. 그때 이제 열린 결말 아 그 얘기를 했구나 그때 이제 재밌는 거예요. 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퍼즐이 맞춰질 거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 네. 그렇죠. 네, 오늘 저희 6시에 발매되는 저희 첫 정규 앨범 아. 네, 정말 많은 또 퓨처이스나요. 그렇죠. 또 퓨처이스나 정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6시에 앨범이 발매가 되면서 뮤비도 발매가 되니까 어. 오늘 했던 이야기들이 네. 네. 딱 들으시면은 들으시고 아, 이게 이거였구나. 그렇죠. 아 이게 이거였구나. 어. 이 얘기했던 거구나. 네, 이게 이거였구나. 나는 진짜 해석을 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뾰로롱 이렇게 나와요. 네. 진짜 그 되게 멋있어 봐요. 그렇죠. 맞아요. 승진 스물 표정이 안 보이는데 진짜 왠지 뾰로롱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항공샷인데 네. 맞아요. 뾰로롱 네. 이렇게. 진짜. 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6시에 또 네. 네, SBS MTV에서 아이돌집도 네. 방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방영도 하고요. 또 중요한 거 오늘 밤 8시 엠넷에서 네. 엠넷에서 아, 엠넷에서 아. 컴백쇼를 네. 합니다 여러분들. 네. 아! 에비톤이 또 컴백쇼도 그쵸 네. 컴백쇼는 야 그쵸 야 정말 멋있고 네. 네 재밌는 네. 그런 컴백쇼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본방사수 네. 해주시길 바라면서. 네. 저희는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죠? 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규 앨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빅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